아기를 낳고 밤낮 없는 수유로 인해 은혜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산후에 좋은 음식을 검색해보니 잉어가 산후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다짐했다. 은혜야, 내가 너 다시 꼭 고쳐줄게. 자, 여러분, 오늘 산후에 굉장히 좋다는 잉어를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또 산후에 좋다는 게 가물치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물치가 지금 사실 잡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요, 잉어는 100%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잉어를 잡고 될 수 있으면 가물치도 잡아가지고 가려서 은혜한테 한번 먹이는 컨텐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잡을 때 어벤져스들, 잉벤져스 좀 데리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베트남 브라더 다가이죠. 마이 덩굴가이 내 물에 또 가자고. 두 번째로 누구? 안녕하세요, 동면사나이입니다. 왜 저세요 형님? 절지 마세요. 먹으라 이씨. 아, 신명됐어. 채니 형님. 자, 그리고 이분은 모시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벌써부터 조가만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일 짬지 룰랄링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룰랄링구 우선입니다. 아, 친구가 아예 유튜브를 제대로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 몰래 까만 형님이랑 둘이 촬영을 했더라고요. 몰래는 아니지, 대놓고 한 거지 뭐. 어, 그래요? 누랑 맡아야 돼 너한테? 아니, 좀 서운하더라고 은근히. 근데 의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당한 게 좀 있다고. 빨리 얘기해. 내가 이거 같이 잡으러 왔을 때 어마왕도 내가 들고 그때도 내가 들고 있고 형님 제가 뒤에 있습니다 하는데 까만 형님 카메라 만들 거예요. 네, 여러분들 여기 봐요. 수염도 그렸다며. 뭐함이야. 그때 너무 어려워. 너도 먹어라 이 새끼. 자, 이렇게 해서 잉어랑 가물치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선아 너 촬영해. 지금 형들이 다 인트로 땄어.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보지 마세요, 부끄럽대요. 친구 부끄럽대요. 여기 살아남보자. 얼굴 X빡이잖아. 친구야, 적응해. 괜찮아,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의선아! 의선아! 야, 의선아, 빨리 와라! 그래, 빨리 와! 수신 체크! 그리고 한 분 더 계시는데, 저번에 가물치 큰 거 저희한테 선물해 주셨던, 아,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가물치 나올까요? 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여기 보 같은데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두 분은 족대로 하고, 저는 작은 족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선아, 빨리 와! 의선아! 그렇죠, 형님, 들어가세요. 의선아! 뭐 있어요? 나왔어. 오야야야, 새우. 새우 왜 이렇게 커? 이거 의상이나 저랑 캠핑한 영상 보시면은 이 새우로 전에 먹은 거인데 진짜 맛있어요. 줄새우야? 줄새우. 지금 방생? 어, 찍어? 이거 아니요, 이거 뭐. 형님, 여기서 오시면 제가 저기서 몰아볼게요. 그래. Let's go. 자, 여기서 저는 한번 몰아볼게요. 그럼 까마귀님은 저기서. 그렇지. 친구야, 가자. 룰랄링고. 우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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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모래무지다! 모래무지 아니야, 미친놈아. 그냥 아, 아는 거 아, 씨부리고 있는. 갈견이, 갈견이. 여기 무지개 빛깔이 있는 게 갈견입니다. 이거 먹으면 맛있어. 얘는 자기 컨텐츠가 아니잖아요. 아, 그래, 그래. 나도, 나도. 의선이 오늘 대상어 좀 피렘이 아니었어? 너 피렘이잖아. 근데 이렇게 작은 애는 아니잖아. 어, 대가리 컸네? 조심 찾아. 와, 그냥 들어갔어. 조심 찾아, 가만히 있어. 자, 여러분, 여기는 좀 보이거든요. 이런데 용존 사설이 많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어. 한번 쓸어볼게요. 플라이어, 그래. 아무것도 없어. 리팔. 친구 물개 개 닮은 거 알아요. 쏘가리! 와, 뭐야, 뭐? 쏘가리라고? 우와, 진짜 쏘가리! 우와, 삼자 쏘가리야. 미쳤다, 이거 진짜. 와, 이거 매운탕으로 먹으면 5만원, 10만원 가는데. 일단 킵, 일단 킵. 들어가라. 오늘 대상어종 쏘가리인 사람 있나요? 없어. 풀어줄까요? 너 제니 형님한테 뒤질걸? 바로 욕하고 계시잖아. 형님, 보고 잡았어요? 어. 나도 한번 쓸어볼까? 쏘가리 잡힌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리발. 말하다가 벌레 들어가서 막 입을 못 벌리겠다. 조심 찾아. 와! 야, 의사, 아, 한 번만 해줘봐. 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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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역시 달라. 와, 갈견이. 갈견이밖에 몰라요. 야, 은성아, 너 갈견이 챙겨. 이거 도리뱅뱅 해먹을 수 있어. 이거 도리뱅뱅이야? 은성이는 도리뱅뱅 해먹는데요. 형님, 저기 고수들 가는데 저희 빨리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찐따끼리는 절대 못해요. 나 들어가는 거야? 당연하죠, 형님. 까먹는 건 잘하셔. 그치? 야, 너 그러고 나한테 카톡으로 까만이 욕했잖아. 야, 조용히 해라. 쟤랑 가물치는 이런 수풀에 많이 숨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빈기척으로 먼저 알아채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알아채서 잡아야 돼요. 쟤랑 지금 저쪽 이쪽에서 다 가물치랑 잉어 찾고 있는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못 됐다. 은혜야, 몸보신 뭐 시켜줄 것 같은데? 나 혼자 소갈이 쳐먹고 몸보신 하고 갈게. 빨라봐. 왜요? 관 있어, 관 들어봐. 관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 오, 있다. 뭐야? 야, 빨아사리, 빨아사리. 이것도 도리뱅뱅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한지. 근데 아, 시끄러다. 아니야. 이거 진짜 고급 오종이야. 아니, 근데 도리뱅뱅 되냐고? 돼지 통제 잘하면. 야, 조심해. 왜? 얘 옆에 지느러미 가시 있어가지고 지금 웃고 있잖아. 까마귀 언니, 너 쏘이라고. 가만히 있지. 아니야, 너무 다칠까봐. 얘 일가야 되는데. 아, 진짜. 나주자. 야, 잘 가. 와, 손으로 안 잡으려고 하네. 손으로 잡으면 안 돼. 잡아도 돼. 진짜 나쁜 사람이다. 저거 쏘이면은 여러분 총총 붙습니다. 내가 살려줬다. 고맙다.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빵 사와. 자, 한번 포인트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포인트 이동해 있는데 아까 거기에 벌레 엄청 많았잖아요. 지금 의서의 눈에 벌레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걸 지금 뺀다고 하거든요.
없어. 눈 뒤집어봐. 없어. 자, 그럼 포인트 도착. 그렇지. 이렇게 고여있는 물이 좀 있어가지고 저쪽 가면은 조금 깊어가지고 붕어 같은 거 많지 않아요? 잉어도 있고. 잉어는 포인트가 따로 있긴 한데 여기서도 큰 거 잡으면 좀 좋긴 할 것 같아. 근데 네 친구 어디 갔냐? 어? 조가망. 메기 때. 메기? 그렇지. 룰알링구. 나 이 돌 안에 있답니다. 아니 지금 흙탕물에. 야 의선아, 거기서 뛰면 어떡해. 아까까지 잘한다고. 가물치야 어딨니? 제발 나와. 제니 형님, 이거 저번처럼 가물치 또 뭐 몰래카메라 아니죠? 해주세요. 차라리 가물치요. 잉어 잡았어요. 저 잉어 필요해요. 잉어, 우와 잉어 크다. 잉어 커. 됐다. 와. 자, 이야. 나이스. 우와.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이번에 가물치 몰래 카메라 해주셨거든요. 자 여러분, 요 잉어는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성아. 으성아. 안돼. 야 안돼. 으성아 꽉 잡아. 와 나이스. 으성아 너 발에 잉어 즙 다 쳤다. 이따 핥아먹어. 야 잉어. 자 가물치만 나오면 됩니다. 가물치만. 근데 거기가 그냥 뜨면 나와. 진짜로? 여기보다 많다고? 지금 저희가 여기 말고 다른 포인트 또 갈 거거든요. 거기에 의선이가 그렇게 많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따 가서 진짜 많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이 많이 불었어요. 장마라 비가 계속 오다가 지금 잠깐 멈춘 날 저희 나온 거라서. 야 그래도 이거 잉어 잡은 게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내가 은혜한테 잘 말해줄게. 너가 잘 조달했다고. 어 잘 좀 말해줘. 나 터질 거 했다가 얘기 좀 해줘. 여사이가 지금 피레미 잡아서 도리뱅뱅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사가 절로 가서 이렇게 몰아. 까마귀님 쪽으로 잉어랑 같이 몰아. 와 이거 멋있다. 그립니다. 그렇지. 한 마리 있다. 자 그럼 가물치 마지막 포인트 왔습니다. 여기도 없으면은 가물치 포기하고 저 잉어 말고 더 큰 잉어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저길로 한번 옮겨봐서 좀 더 큰 잉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피레미 한번 떠볼게요. 와 많이 뛰네. 한번 뜨면 끝나겠는데요. 와 이 피레미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많이 왔다. 얼마네요? 와 땡큐. 야 은성아 가져가라 다. 야 여기 통. 물 잡아야지 물. 갑자기 군대야. 야 열어. 그렇지. 야 은성아 다 니꺼야. 네 침 닦아. 확인진 가자. 왜요? 우와 뭐야? 뭐야 이거 엄청 많아. 우와 큰 놈부터 챙기려고 기어가는 거 봐. 한번 쓸어버리자. 작은 애들은? 작은 애들 살려주고. 아 역시 은선아 어떤 생물 유튜버 보고 배웠니? 나 채니 형님. 까만. 이건 아니야. 놈이. 자 여러분 오늘 라스트. 아니 오늘 가물치 라스트. 가물치 대신 피레미로 조집니다. 야 뭐야. 한 마리 있었어. 한 마리 족대가 안 들려서. 유상에 한번 해봐. 여기 이게 쉬워 보이는데 진짜 어려운 거야. 어때? 들 수 있겠어? 네. 어 쉬워? 어? 되는데? 아, 한 마리 나 똑같은데? 잘하네. 가물치 있어요? 뭐야. 형님 잠시만요. 있어요? 기다리다가 못했어. 안돼. 자 아쉽지만 가물치 포기하고 더 큰 잉어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이랑 좀 다르게 그려주세요. 아 그래? 알아. 어땠다 여러분, 또 수염 라이팅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이동했는데 이동하자마자 지금 수염부터 그리고 있어요. 형님 유선매직이네요. 얘 4시간 뒤에 출근해야 되는데. 봐봐 정색한 거 봐. 어드마가. 그래서 네 인성 잘 봤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회사 가면은. 아니 그게 내가 화가 나가지고 와 이거 회사 가면 어떻게 막. 자 여러분 여기 포인트는 까마귀님 발품 팔아서 개척한 포인트라고 하는데 잉어가 진짜 큰 게 많다고. 어이쿠야. 올라 커. 아 진짜 그 정도라고요? 둘이 여기 왔었대요 저번에. 그래서 맥이 진짜 큰 거 잡고 모래무지 엄청 많이 잡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뭐예요? 붕어. 우와 이상해. 우와 겁나 커. 으성아. 야 붕어가 무슨 상어처럼 가냐. 근데 맞지? 와 붕어 저거 진짜 낚시로 못 잡는 사이즈인데. 월척. 아니 근데 형님 가물치 없어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와 희한하네. 여기 이상아 겁나 커. 여기 우와 도망간다. 아 이상해. 목줄 너무 크신 거 아니야? 바로 책임전가. 어 메기가 진짜 앞에 나온구나. 뭔데요? 이건지 그건지 쫄아간다. 어디 쫓아가자. 있다. 어, 뭐야? 잉어 같다, 잉어다. 아, 붕어 같은데? 여기다. 예, 두 마리. 가자. 잉어다. 어, 나갔다고? 들어오지 않았어? 또 있어요? 야, 이 잉어 종이네. 자, 돼. 바닥에 대죠? 야, 안 돼. 어딨어요? 하고 있어. 어. 바닥에 대야 돼, 바닥에. 바닥? 야,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 저도... 우선 족대질 안 되겠는데? 여기라도 몇 마리 있는 것 같던데? 어, 뭐야? 여기 있어? 오! 야, 여기 있다. 거기서요? 여기 있어. 아, 여기 아래 숨어 있네. 족대를 바닥에 완전히 꽉 대고 가야 될 것 같아. 메기?
잠깐만. 야, 저쪽으로 왔어. 어디, 어디? 아, 의진이 항상 느린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에서 저희보다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아, 놓칠 것 같은데요, 형님? 잡았어요? 야, 돼. 아, 돼, 돼. 저기로 갔어, 여기로. 야, 야, 저기로 갔다. 형님, 형님, 맥이로, 맥이로. 아, 사이 좋은데. 아, 여기 있다. 있어요? 아이씨, 야, 뒤로 갔어. 아, 여기 있다. 어디요? 내가 잡아보세요. 이거 쪽대, 이거. 잡았어? 뭐야, 아니. 와, 씨, 뭐야, 어딨어? 아, 사이 좋아한데. 아, 가비. 아, 빨리 컸어요. 의선이 카톡 많이 오겠다. 자, 여기서부터 포인트라고 합니다. 대왕 잉어 나와라. 대왕 잉어야, 어딨니? 이게 잉어들이 알 낳기 딱 좋은 환경이네. 잉어들이 이런 얕은 숲을 이런 데 사이에 알 놓고 짝짓기하고 하거든요. 숨어서 붕가붕가하고. 약간 야외를 즐기는 스릴 있는 그런 녀석들이기 때문에 참을 수 없어요. 다 잡아야 돼요. 뭐야, 저거? 아, 오리들. 미안해. 안에 칠게. 올라와봐. 뭐예요? 뭔데요?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우와, 크다. 야, 여기서 천천히. 이 족대로 안 되겠죠? 이걸로 안 돼요? 두 장. 어, 두 장. 여기 뒤에 쳐주세요. 뒤에서. 네. 칠게. 잠시만요. 쳐주세요. 천천히. 아직. 쳐주세요. 지가 들어왔다. 됐어. 우와! 나와, 형님. 이거 놓으실 것 같아. 우와, 씨. 우와, 미친놈. 우와. 잠깐만, 저 카메라 렌즈 좀 닦을게요. 저 얼굴 보세요, 지금. 개만시장이 됐어. 우와, 대박이다. 와,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손가락 날아간 줄 알았어요. 와, 여기 손, 이게 장구당한 거 보세요. 미니 족대에 저게 쐬여가지고. 와, 지가 들어왔어요, 지가. 야, 좀 기다려. 어헤이. 자, 미니 족대로 잡았습니다. 정말 지렸겠다. 정말 지렸어. 근데 진짜 놓칠 뻔했어요. 마지막에 내 손에 이렇게 걸려있더라고. 거의 안 봐, 걸던데? 우와, 사이즈 봐라. 와, 이거 몇이야? 야, 저 7자. 우와, 빵봐. 이런 걸로 진짜 해야 돼. 이런 걸로 고아야 사실 약이 되잖아요. 그렇지. 잠시만, 이거를. 장갑 줄까? 장갑? 네, 장갑 있어요. 어, 여기. 의선아. 자, 이런 거 잡을 때는 장갑을 꼭 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지느러미 같은데 가시가 있기 때문에 찔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해. 너 어차피 내가 고울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잉어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진짜 이것도 거대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의선이랑 같이 잡은 게 이거 몇 배? 빵 조금 치고 3배. 진짜로요? 어.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녀석도 가져가서 일단 킵을 하고 더 큰 녀석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역대급인데 이것도. 이야, 근데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 여기다 뚝 만들까? 프로포에 나올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한번 킵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겨놓으니까 들어가네요. 이 조각통 마법의 조각통이에요. 자, 여기다 킵해줄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불빛에 지금 특이한 녀석이 날라왔는데, 자, 이 녀석이 뭐냐면은 물어 입이 있어. 가지고 이 녀석이 뱀잠자리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되게 포악해요. 이런 애들 목을 잡아야 되는데. 아! 형님 잡아줄게. 형님 장갑 꼈잖아요. 오야야! 머리 이렇게 아니 물어요. 잠자리류들이 대체적으로 어릴 때부터 싸나온 걸 가지고 있어요. 형님 장갑 꼈으니까 한번 잡아보세요. 너무 무서운데? 아니, 할 수 있어요. 형님 물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더 머리 쪽을 잡아야 돼요, 오히려. 야! 그거 봐, 이거 봐. 맞지. 네. 물려가는 거 이 새끼. 더 머리 쪽을 잡아야 돼요, 아예. 사마귀처럼. 오케이. 오, 이 새끼 승질 있네. 승질 있죠. 네가 승질 있어, 맞자지. 오케이. 그렇지. 잡았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되게 말벌 같이 생겼다, 그죠?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입을 지금 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더 큰 놈 있으면 찾아볼게요. 아까도 이런 수풀 밑에 숨어 있었거든요. 이 잉어들이 수풀 밑에 많이 숨어 있어요. 우선아, 너 잡으려면 모래무지 있다. 잡아줘? 근데 여기 빠져나갈 수도 있어. 크기가 애매. 저기 보이지? 족대 인수인계. 잡을 수 있냐? 1000%로 놓친다. 아, 잉어가 육지에 있는데? 잡았어요. 와! 아까 걔랑 비슷하네. 방생할까요? 어, 이건 방생. 아까 걔랑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까만 거미입니다. 까만 거미. 와, 노다지네. 모래무지 많아요? 어, 나갔다. 오! 뭐야, 모래무지 맛있다. 이 모래무지가 흔한데 매운탕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는 고기입니다. 오, 뭐야, 개많네. 그냥 쫙 쓸어오세요, 형님. 쉽새끼 이런 거 보입니다. 맞아, 쉽새끼들. 쉽새끼요, 여러분. 그 저희 셋 다 양띠여가지고 쉽, 양, 그 그래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까만 형님한테 욕한 거 아닙니다. 잡았어요? 걸려가지고 다 빨려가지고. 자, 여러분, 그 큰 잉어는 못 봤지만 그래도 잉어를 지금 두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저랑 까만 형님 한 마리씩 가져가고 의선이 모래무지 더 잡아가지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집에 가져가서 잉어 은혜한테 푹 고아줘서 대접해보도록 할게요.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눈뽕 너 옆으로 돌리고 있어. 그렇지, 좋아. 수염 씨. 자, 여러분, 은혜몰래 지금 잉어를 들고 나왔는데 잉어를 들고 어디로 갈 거냐? 바로 건강원으로 갈 겁니다. 제가 저번에 가물치를 직접 다려가지고 은혜한테 접었는데 은혜가 너무 비려가지고 못 먹겠다고 해서 우회구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하는 건강원에 가서 제대로 즙을 짜가지고 한번 먹여보도록 할 건데 당연히 잉어라고 말하지 않고 도라지 즙이라고 해가지고 몰래 잉어를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야, 미안해. 자, 일단 잉어 들고 바로 건강원으로 갈게요. 라삭라삭.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제 저어드렸었는데
네. 한 마리구나? 네, 한 마리요. 이걸 어떻게 해드리면 돼요? 출산한 산모가 먹을 거라. 그러면은 네. 약재를 넣지 말고 네. 간헛조리로 드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냄새 안 나게 들기름으로 달달 볶고서 하면은 냄새 안 나는데 색은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약간 부옇게 나오지. 이게 한 몇 팩 정도 나와요? 그래도 물을 넣어야 되거든. 네. 한 4, 50팩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네요. 이거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건 내일 모레 찾으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내일 모레 예. 오겠습니다. 예, 예. 내일 모레 완성된다고 하니까 내일 모레 찾으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봐요. 라삭라삭. 이 콘텐츠 개기 내리봐.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나왔습니다. 오, 진짜 이렇게 그대로 그냥 하면 있어 보이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오, 야. 좋아 보이는데 이거 녹용 같다. 오우씨.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무턱대고 이걸 그네한테 갖다 주면은 100% 의심을 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 러머들이 좀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엄마 뭐해? 사무실에 있다. 아 아니 혹시 나 은혜한테 몰래카메라 이거 찍으려고 하는데 한 15분 뒤에 내가 전화할 테니까 엄마가 은혜한테 할 말 있다 그러고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주고 나한테 산후에 좋은 보약 한 채 지었다고 받으면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줘. 도라지라고. 도라지? 그냥 은혜랑 이따가 통화할 때 그렇게 얘기해주면 돼. 도라지가 설정인 거지? 설정인 거야. 설정. 도라지? 알았어. 이따 전화할게. 은혜는 모르는 거네. 몰라. 도라지는 좀 이상하잖아. 아 그럼 뭐가 좋은데? 산후 그거는 이제 좀 한의원에서 이제 약을 지어 먹는 거지. 그래 그러면 한의원에서 약을 지었다고 해줘. 보냈다고. 알았어. 엄마가 지금 더 신난 것 같은데 은혜 속일 생각에. 자 일단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떨리네. 자 여러분 지금 집으로 들어왔는데 은혜는 애기 우유 먹이고 있거든요.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집에 해놓고 나가서 보약이랑 엄마랑 통화하는 척하면서 들어올게요. 엄마. 유선아.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아빠랑 엄마가 라오니 보러 갈게. 잠 은혜 있어? 있어. 그럼 은혜 좀 바꿔줘 봐. 여보. 네 어머니. 은혜야. 네. 아직 되기까지는 절대적으로 좀 뭐 일을 별로 하지 말고. 그리고 네. 산모들한테 좀 좋으라고 네. 한약을 한지 지어갖고 보냈거든. 와. 네. 그래, 그런 줄 알고 적혀 있는 그 처방대로 네. 잘 먹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보약 줬대 은혜야. 먹으래. 배송 온 거야? 응. 사슴즙 아니야? 맞아. 너 마스크 왜 썼어? 너가 혹시 이거 들으면 항상 주머니에 챙겨. 무슨 가스라이팅 이렇게. 먹어봐. 산후보약인가? 산후보약이라는데? 와, 나도 한약 좋아하는데. 나도 먹고 싶다. 주름. 주름. 뭔가 탄내나, 근데. 탄내나? 어. 아니, 뭐, 나는 괜찮은 냄새 나는데? 뭐 무슨 맛인데? 야 은혜야. 죄송해요. 아니야. 먹어야 돼 은혜야. 먹어야 돼. 조금만 마셔봐. 이거 나 진짜 입만 냈는데 너무. 괜찮아. 그렇지 은혜야 할 수 있어. 다 먹었어. 거의 다 먹었어. 다 먹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은혜야 왜 그렇게 맛이 없는 줄 알아? 아 미치겠네. 죄송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맛이 없는 줄 알아? 왜냐면 이거 들어와야 돼. 됐어. 우와. 나만 해. 한우조리로 드시는 거죠? 네, 맞아요.